설명할 내용은 커런트를 측정을 할 수 있는 CFM 모듈인데 간단하게 이제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CFM은 샘플의 커런트를 측정을 하는 모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팁을 샘플에 컨택을 시켜서 이제 긁으면서 스캐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커런트를 측정을 합니다. 커런트를 측정을 할 때 주요 이제 모듈이 여기 노란색깔로 앰플리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런트가 이제 굉장히 작은 레벨의 커런트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신호를 증폭을 시키는 그 증폭 장치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는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를 모듈별로 조금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모델이 백화라고 해서 저기 장비 왼편에 하나 조그마한 네모난 검정색깔 박스 보이실 거예요. 저기 이제 커런트 앰플리파이어거든요. 저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증폭을 시켜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컨택 모드를 이제 쓰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커런트 레벨을 이제 조절을 하시면서 보는 거라서 오퍼레이팅 장치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럼 기본적으로 샘플링이라든지 캔틸레버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샘플을 준비를 해주실 때는 일반 베이징 모드에서는 이제 토포그래피 측정을 하실 때에는 그냥 샘플 금속 디스크 위에 샘플을 그냥 고정시키는 정도로만 이제 진행을 해주셔도 됐었는데 커런트 모드라든지 EFM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스 라인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샘플 바이오스를 이제 입력을 해서 이제 뭔가 더 샘플링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스캐너, XY 스캐너 XY 스캐너로부터 이제 샘플 바이오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샘플 디스크에 이제 샘플 XY 스캐너 위에다가 이제 로딩을 할 텐데 그 XY 스캐너에서 이제 DC 샘플 바이오스가 이제 입력이 됩니다. 아, 여기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된 샘플 바이오스를 이 금속 디스크로부터 이제 나오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에까지 다 이제 바이오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샘플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카본 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이랑 두 번째로는 이제 실버 페이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로 이제 분류되는 기준은 샘플 덩어리 자체가 다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체성의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냥 카본 테이프로도 이제 충분히 전 바이오스를 이제 넣을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아래와 같이 뭐 글라스 위에 뭔가 방막을 올리셨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 저렴 기판 위에 뭔가 샘플링이 되어 있는 그런 시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버 페이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금속 디스크를 통해서 이제 샘플 바이오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라인을 이렇게 쭉 따서 이제 실제 샘플 표면 위에다가 이제 샘플 바이오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실버 페이스트로 통장을 시켜주셔야 돼요. 두 가지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그리고 캔틸레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타입은 아니고요. 지금 언마운티드 타입이라고 해서 요 클립 타입 프로그랜드를 사용을 해서 캔틸레버를 사용을 할 건데요. 그 이유인 즉슨 이제 커런트가 이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주변에 방해받는 요소를 최대한 줄여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일반 이런 이제 금속 칩 캐리어를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도 금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이제 노이즈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델을 사용을 하지 않고요. 프로브핸드를 이제 클립 타입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클립 타입 프로브핸드로 교체를 해서 순수하게 이제 이 팁을 통해서만 커런트를 순수하게 읽을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캔틸레버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커런트 앰플리파이어 모델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는 저렇게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가운데 있는 백화라는 모델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백화의 지금 빨간 색깔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백화라는 모델의 커런트 측정할 수 있는 커런트 레인지거든요. 보시면 한 10피코암페어부터 10mA까지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커런트를 측정을 하실 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리니어하게 커런트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리니어라고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로그 앰플리파이어라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 앰플리파이어는 이제 작은 면적, 작은 레벨부터 이제 큰 레벨까지 동시에 이제 대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해당 하나하나에 대한 커런트에 대한 오차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 좁은 폭을 리니어하게 딱딱딱딱 보기 때문에 커런트에 대한 오차율이 이제 적어지면서 굉장히 신뢰성 있는 커런트 평가를 진행을 하시는데 좀 유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데카라는 모델을 이용을 할 예정이고요. 하델리아 셋업은 이제 실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캔틸레버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캔틸레버가 이제 커런트를 사용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캔틸레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고, 어디가 있지? 여기다. 자, 캔틸레버 선정 기준이라든지 좀 추천을 드리는 캔틸레버를 이쪽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커런트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TV 일반 실리콘 계열은 아니고요. 거기에 뭐 이제 전독성 된 물질을 이제 코팅을 시킨 캔틸레버를 이용을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PT가 코팅된 캔틸레버라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코팅된 캔틸레버를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 캔틸레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도 쓰여져 있는데요. 이제 컨택을 해서 긁으면서 스캐닝을 할 거기 때문에 골드는 물은 이제 물질이라 이제 긁으면서 다 코팅이 벗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저희는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PT나 다이아몬드 코팅된 캔틸레버를 이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PT 코팅된 캔틸레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도 쓰여져 있듯이 너무 컨덕티비티가 높은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촉이 되자마자 PT가 타는 그런 좀 불상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안정성이 있는 다이아몬드 캔틸레버를 이용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의 약간 컨덕티비티한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드한 샘플이 있을 거고 또 소프트한 샘플이 있을 건데 그에 따라서 좀 적합한 캔틸레버들을 이렇게 요 표를 참고를 하셔서 네,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캔틸레버가 이렇게 세 종류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이렇게 나열을 해서 드리면은 일단 얘는 AD2.8AS라는 캔틸레버이고요. 얘는 다이아몬드 코팅이 된 겁니다. 다이아몬드 코팅이 된 캔틸레버이고 가운데는 이제 PT 캔틸레버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도 이제 PT 캔틸레버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PT 계열이랑 다이아몬드 계열인데 PT 캔틸레버 같은 경우에는 또 좀 그 이제 아무래도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팁 사이즈가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뭔가 플랫한 샘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 다이아몬드 코팅된 이제 팁 엔드 사이즈가 조금 작은 캔틸레버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네, 이거는 뭐 샘플에 따라서 좀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까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캔틸레버는 이 PT, 헌트 SC PT라는 캔틸레버인데요. 이 캔틸레버를 이용을 해서 레퍼런스 샘플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샘플은 직접 이제 로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퍼레이팅 관련해서 어떻게 하드웨어 셋업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캔 실행하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그게 좋겠죠? 일단은 그러면은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드웨어 셋업 된 거는 다 이제 초기화를 시키고 재진대는 꺼져 있던데 이거는 계속 끄실 예정이신 거예요? 뭐 VU로 아무도 안 써서. 아 그러셨구나. 일단 이렇게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이렇게 꺼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럼 재진대 켜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컴퓨터만 그냥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고, 네,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재진대를 켜야 되는데요. 지금 뭐 소개는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전면부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파워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 스위치 켜시면은 락 상태에서 껐기 때문에 키면은 락 상태로 이제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락을 해지를 해서 액티브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맨 왼쪽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은 액티브 버튼 이제 액티브 버튼 맨 왼쪽에 있거든요. 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진대는 항상 액티브 상태에서 ASM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저희는 스마트스톰이라는 프로그램이랑 XEI라는 분석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을 할 건데요. 스마트스톰에 실행을 하기 전에 꼭 이 화면 안에 컨트롤러라고 있거든요. 컨트롤러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컨트롤러를 한번 리셋을 하시면 스테이지 관련돼서는 다 위치를 초기화하는 이 창이 자동으로 뜨게 되는데요. 요거는 필히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준비가 되는 동안 오퍼레이팅 관련해서 한번 쭉 가이드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캔틸레버를 이제 장착을 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 건데 요 순서예요. 첫 번째 이제 프로그 핸들을 이제 교체를 할 건데요. 헤드를 분리를 해서 보시면은 요 이제 캔틸레버를 로딩을 하는 요 파트를 저희는 프로그 핸드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안에 자석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캔틸레버를 고정을 하는 그 금속 칩을 자석으로 고정하는 타입을 이제 스탠다드 프로브 핸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프로브 핸드를 이제 커런트형 프로브 핸드로 교체를 할 거예요.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백화 이제 커런트 AFM용 프로밴드거든요. 아까 이제 소개를 드린 바와 같이 이거 버려도 되나요? 죄송해요. 이제 클립 타입으로 이제 세라믹으로 이제 클립 타입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이점을 안내를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와이어가 여기는 빨간 색깔 와이어가 있는데 여기는 와이어가 없죠. 빨간색이 없죠. 네, 선이. 이 빨간색 그 와이어가 하는 역할이 팁 바이어스를 이제 넣어줄 수 있는 그 라인이거든요. 근데 커런트의 AFM을 하실 때에는 저희는 팁 바이어스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팁 바이어스 라인은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 라인을 없앤 이유 자체도 이제 커런트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커런트 측정을 할 때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 역할이고요. 그리고 측정된 커런트는 이 와이어 핀을 이용을 해서 커런트 앰플리파이어 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교체를 해볼 건데 자 그럼 얘를 분리를 해야겠죠. 분리를 하실 때 먼저 이제 연결된 이 케이블을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양옆에 홈이 있어서 이렇게 손톱으로 이제 뽑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안에 이제 스크류가 박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스크류가 박혀 있는데 이 스크류는 이제 육각 드라이버로 분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 공구 박스 안에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어요. 아래 보시면은 저기 툴박스 있거든요. 네. 저 파란색 툴박스 안에 헥사 드라이버 세트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사이즈가 제일 작은 0.7 사이즈 쓰시면 되세요. 제일 작은 사이즈 써주시면 되고 안에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분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류를 살짝 이제 풀어주시면은 얘가 슬라이딩식으로 빠지거든요.
빼야 되나? 위로 쭉 빠지기 때문에 약간 좀 뻑뻑한 감이 있지 않아 있지 않아 있지 않아 있지 않아 네,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식으로 빠집니다. 얘는 반대로 이제 장착을 해주시면 되세요. 스크류를 살짝 풀어서 반대로 이제 쭉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 장착하실 때 끝까지 넣어주셔야 되세요. 끝까지 넣는 그 기준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 하단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끝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딱 맞거든요. 지금 끝까지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얘가 움직이지 않게끔 스크류 고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은 여기 와이어가 좀 얇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시다가 좀 끊어질, 이제 너무 무리하게 작업하시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한번 캔틸레버를 보여드릴게요. 캔틸레버를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캔틸레버 원래 보시던 박스는 이렇게 네모난 좀 큰 박스에다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일렬로 꽂혀져 있는 이제 칩타입으로 보셨을 텐데, 지금 이 캔틸레버 같은 경우에는 옆에 U라고 쓰여져 있는 게 언마운티드의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언마운티드 타입이 3개 들어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캔틸레버 박스는 제가 일단 진공 패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뜯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낱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낱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위저를 이용을 해서 장착을 해볼 건데요. 잠시만요. 자, 장착하는 방법은 여기 그림처럼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하단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이 클립을 누르시면은 여기 홈이 벌어지거든요. 그 홈 사이로 캔틸레버를 집어 넣을 거예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수전증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좀 자세히 실물로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사이에 약간 홈이 파져 있거든요. 그 홈을 기준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되세요.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약간 여기 클립을 눌러서 살짝 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물려서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데, 얘를 안쪽 끝까지 집어넣어 주셔야 돼서 이렇게 작업한 거거든요. 한 번씩 자세히 볼게요. 좀. 네. 약간의 보셔야 되는 그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 이거 뭐라고 어떻게 좀 확대된 그림이 없나?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여기 끝에 세라믹 그 프로브 핸드 요걸 기준으로 요 캔틸레버를 확대를 해서 보면은 가로 선이 하나 있거든요. 그 선이 요 프로브 핸드보다 안쪽에 있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실제 그렇게 돼 있는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볼게요. 다 보셨어요? 네. 영권님도 보셨어요? 네. 보셨구나. 아, 예. 이거는 귀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장착을 하고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요 와이어 핀을 이용을 해서 커런트 신호가 이제 앰플리파이어로 넘어가게 될 건데, 그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요 헤드 익스터널 모듈이라고 해서 요 햄에다가 이제 요 핀을 꽂을 거예요. 요 햄 같은 경우에는 요 햄을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지그를 하나 지금 장착을 방금 한 건데요. 요 지그를 통해서 체결을 했다 이제 풀었다 하실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슬라이딩 식으로 탈착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 핀 부분이 안쪽으로 향하게끔 장착을 이렇게 쭉 집어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얘가 움직이지 않게끔 여기 스크류 있거든요. 얘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요 핀은 여기 소켓 안쪽에 이제 꽂아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연결하시고 요거 푸실 때 요 와이어 많이 끊어 먹으세요. 그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작업하면 끝입니다. 지금 요 작업한 거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요 지그를 이제 헤드에 장착을 한 거고요. 요렇게 슬라이딩 식으로 꽂은 거예요. 꽂고 나서 이제 고정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고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하고 이렇게 핀까지 꽂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끝. 얘는 인터널 모듈이라서 익스터널 모듈. 그다음엔 여기만이고. 자, 그러면은 캔틀레버도 준비가 됐고 샘플 한번 로딩 해볼게요. 샘플은 플로피 디스크 안에 있는 그 필름인데요. 요게 이제 코발트가 도트가 된 그 타입의 이제 샘플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금속 디스크에 샘플을 고정을 시켜놓고 실버 페이스트로 통전을 시킨 지금 타입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은 얘는 그냥 XY 스캐너 위에다가 로딩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놀려주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헤드도 장착해보겠습니다. 헤드 장착하실 때 끝까지 쭉 밀어넣어서 이 커넥터 부분까지 잘 연결이 되게끔 작업해주시면 되고요. 헤드 장착하시고 나서는 헤드가 움직이지 않게 요 이제 락 노브를 살짝만 밀어주시면 되세요. 이거 너무 세게 밀어주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쓰실 수는 있는데 이게 점점 헐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조여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다음에 캔틀레버 빙얼 라인을 진행을 해야겠죠? 아, 맞다. 아, 그리고 지금 여기 햄에 요 커런트를 읽을 신호를 이제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로 넘길 건데요. 여기 있는 커런트 앰플리파이어에 이제 케이블 하나가 남거든요. 얘를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그냥 꽂는 타입이 아니라 꽂아가지고 이제 돌려서 고정시키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드웨어 셋업 끝. 캔틀레버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캔틀레버 뭐가 있죠? 여기 뭔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요 캔틀레버 위치를 여기 중앙으로 옮겨볼게요. 이때는 OM, 요 화면은 비전상의 OM이기 때문에 여기 XY 스크류를 조절을 해서 화면을 조절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해 주시고 지방향으로 조금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지방향으로 좀 조절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얘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 거는 아무래도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기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착을 하실 때는 스틱 수평이 맞게끔 이제 트위저로 장착을 잘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빔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빔 찾으실 때요. 지금 마운티드랑 언마운티드랑 호환해서 쓰시면은 빔 찾는데 시간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일단 좀 요령을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Y방향으로 먼저 빔을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X방향으로 빔 계속 돌리시면은 여기에서 그냥 놀기 때문에 빔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Y방향으로 조절을 하시다 보면은 여기 이제 칩 쪽에 이렇게 빔이 걸려서 위치 파악하시는 데 훨씬 편하세요. 그래서 헤드에 보시면은 스크류가 요 세트가 있고 요 세트가 있는데요. 빔 조절하는 스크류는 위에 있는 스크류를 조절을 하시는 거고 스크류는 정면 기준으로 다 왼쪽에 있는 게 해당 Y방향이에요. 그래서 Y방향 스크류를 조절을 해서 빔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Y방향으로 돌리다 보면은 이런 칩 경계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빔 위치 파악해 주시고 X방향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Y방향 또 조절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찾아 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가 빔 온라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PSPD 온라인 진행하실 때는 이제 요 네모난 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PSPD 온라인이 하려고 봤더니 이거 스팟은 여기 끝에 힘 끝하게 있고 인텐시티 값이 이제 요 PSPD에 입사되는 레이저의 광량을 의미를 하는데 요 값이 2V 이상 충분히 출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텐시티 값이 2V 이상 출력이 되는 그 지점으로 계속 찾아볼 거예요. 일단 PSPD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돌리시기보다는 스크류 하나만 잡으시고 요 A 플러스 B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저는 Y 방향으로 시계 방향 조절해 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했더니 점점 줄어요.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다가 Y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시점까지 쭉 계속 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PSPD 온라인까지 다 맞춰진 그리고 콘플레버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 스테이지로 위치를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포커스 스테이지 숫자 누르시면 콘플레버 옆에 세이브 버튼이 있는데 이 세이브 버튼 누르시면 팁의 위치가 기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포커스가 이렇게 틀어진 상황에서 콘플레버 눌러주시면 다시 그 위치로 가서 요거는 한번 딱 자리 잡아주시면은 세이브 한번 해주시면은 아주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캔틀레버까지 끝이 났고요. 자 이제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헤드모드를 CAFM으로 바꾸라네요. 이렇게 옆에 두고 같이 해볼게요. CAFM 모드는 여기 1번이라고 쓰여져 있죠? 요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에 이제 CAFM 있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CAFM 같은 경우에는 컨택 모드 기반이기 때문에 넌 컨택 모드 눌렀을 때는 자동으로 NCM 프리퀀시 스윕이라고 해서 캔들레버 공명 주파수 찾는 창이 자동으로 떴을 텐데 그 창이 뭐냐면 NCM 다시 눌러볼게요. 넌컨택 모드 기반으로 하는 뭐 EFM 모드라든지 넌컨택 모드라든지 태핑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요 캔틸레버의 이제 공명 주파수를 찾는 이제 창이 자동으로 뜨는데요. 이제 CAFM 같은 경우에는 컨택 모드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창이 뜨질 않습니다. 그냥 컨택 모드 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로는 캔틸레버 타입을 이제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2-1 보면은 이제 라인 스캔을 끄라고 되어 있죠. 라인 스캔을 끄고 여기 노랗게 깔 라인 스캔을 끄시고 셋업 누르시면 캔틸레버 타입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캔틸레버는 컨테스 CPT라는 캔틸레버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해서 적용시켜 주시면 되세요. 컨테스 CPT 만약에 다른 캔틸레버 쓰시면 그 해당 캔틸레버 타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다 이제 어떤 모드이고 어떤 캔틸레버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노란 글씨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채널
세 번째로는 이제 CFM에 사용되는 채널을 이제 선택을 할 건데요. 채널의 옆에 컨피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드들이 채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쇼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해당 모드별로 이제 사용이 되는 채널을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CFM 누르신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 클리어 해주시고 얘네들을 추가를 해서 적용시켜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세 번째 끝. 어디 갔지? 잠시만요. 다시 오픈해 볼게요. 채널까지 변경을 하셨으면은 이제 커런트 앰플리파이어 모델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여기는 인터널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익스터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 되어 있는데요. 익스터널만 계속 따라가시면 되세요. 지금 이 가이드 기준으로 익스터널만 계속 따라갈 거고 지금 보시면은 장비 왼쪽에 이 백화라는 모델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요 이제 스위치가 각각 요 표시된 대로 다 이미 셋업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도 어떤 커런트 앰플리파이어 타입을 쓰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 이제 설정을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 커런트 앰프라고 있거든요. 요 선택을 하시고 자 타입은 익스터널입니다. 계속 익스터널로 따라가라고 말씀드렸죠. 익스터널 타입이고요. 그리고 인풋 채널은 aux2in에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신호가 요 안쪽 컨트롤러 뒤에 백판넬에 aux2라는 단자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aux2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따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게인 증폭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를 이제 몇 배로 증폭을 할 건지를 요 게인을 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실제 얘는 백화 이제 커런트 앰플리파이어 모듈 실제 모듈에 대한 사진이고요. 얘는 이제 프로그램 사진인데요. 저희는 이제 로우에 해당하는 요 게인 값을 쓸 거예요. 10의 3승부터 10의 9승까지 셋업을 하실 수가 있고 요 다이얼을 돌리시면은 9승 8승, 7승 이렇게 다이얼 돌려가시면서 조절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9승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도 9승으로 맞춰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실제 다이얼이 뭐 5승이 되어 있다 그러면 5승에다가 맞춰주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9승으로 셋업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9승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실제 한번 다이얼 어디 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9승으로 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매칭만 시켜주시면 되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샘플 한번 위치 확인해 볼게요. 샘플 확인하실 때에는 이제 포커스 스테이지 왼쪽에 있는 G 스테이지 바를 내려서 헤드랑 옵틱이랑 같이 움직이게끔 조절해 주시면은 전반적으로 쭉 내려가게 되거든요. G스테이지 내리실 때는 꼭 육안은 실제 팁과 샘플 쪽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접을 시킨 다음에 더 이상 내려주시지 말고 실제 샘플의 위치는 이 비전 화면을 통해서 샘플 위치를 확인을 할 건데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포커스 스테이지를 이제 내려서 샘플에 맞추겠습니다. 이게 샘플인 것 같아요. 뭔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샘플 측정할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마우스 올리시면 여기 상하좌우로 화살표가 있어서 이렇게 원하시는 위치로 가실 수도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그 위치로 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튜닝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전 요 위치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뭐 카톡이나? 그 이후로는
그냥 쭉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프로치 눌러서 이제 팁을 샘플 쪽에 어프로치를 시킬 건데요. 어프로치 하시기 전에 문만 좀 닫아주시면 돼요. 문을 닫고 어프로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커런트 AFM은 컨택 모드 기반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컨택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프로치를 하는 기준이 요 캔틸레버가 쭉 이제 샘플 쪽으로 근접을 하게 되면은 밴딩이 일어날 텐데, 그 밴딩이 되는 게 실시간으로 요 버티컬 값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버티컬 값이 저기 허공에 있었을 때의 수치보다 1볼트만큼 올라갈 때까지의 필요한 힘을 저희는 이제 컨택 모드에서의 디폴트 세포인트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1볼트만큼 커지면은 이제 어프로치가 완료가 돼서 멈출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 지스캐너의 주황색깔 바가 다시 띄워볼게요. 허공에 있을 때는 이게 플레인지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 레인지가 이제 꽉 차게 되는데 어프로치를 완료를 하면 이게 절반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버티컬 값을 보시면 지금 0볼트예요. 거진 0볼트인데 어프로치 한번 해볼게요. 어프로치를 하면은 1볼트만큼 커진 1볼트가 된 시점에서 이렇게 멈추게 되고 여기 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와 동시에 이 GIT 시그널이 뭔가 나오죠? 자, 그러면 측정할 사이즈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이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마이크로까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10마이크로로 이미지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보실 때는 포워드 백워드 매칭되는 거 이제 대략적으로 봐주시면 되고, 마우스 휠을 쭉 당기시면은 여기 희끗희끗하게 50마이크로라고 해서 네모나 박스 보이시거든요. 여기서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는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고, 대각선으로도 이제 스캐닝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각으로도 이제 돌려서도 스캐닝 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테이션 이제 값을 여기서 이제 직접 기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Alt 누르신 다음에 여기 동그란 분홍 색깔 머리 잡고 돌리시면은 세부적으로 튜닝도 할 수 있어서, 네, 이거는 오퍼레이팅 하실 때 좀 사용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좀, 네, 그냥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커런트 신호를 한번 볼게요. 커런트는 지금 이제 샘플 바이오스 탭에 바이오스 탭 누르시면 이제 DC 바이오스로 샘플 바이오스를 최대 10볼트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0볼트까지 입력을 하실 수는 있는데 한 2볼트 정도 넣어볼게요. 잠시만요. 왜 아무런 신호가 안 나오지? 커런트 앰프. 다시 한번 어프로치를 해보겠습니다. 커런트 신호를 보면서 그 변화를 한번 볼게요. 됐다. 자, 지금 샘플에 2볼트가 인가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2볼트를 지금 넣으면서 커런트 신호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가 볼록볼록하게 뭐가 이게 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분포가 보이시죠? 지금 대략적으로 한 1나노 암페어까지 지금 신호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게인을 그럼 언제 조절을 하는지, 이 게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의 9승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0나노 암페어까지 볼 수 있는 리니어 레벨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지금 10나노 암페어 이상의 뭔가 그 시그널을 보고자 하는데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된 상황에서는 게인 값을 줄여서 더 보실 수 있는 범위를 늘려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그 기준은 지금 10의 9승은 맥스 10나노 암페어까지 볼 수 있다면은
8승은 이제 백난왕패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씩 더 붙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에 맞게끔 8 개인을 쓰실 거면은 실제 하드웨어 셋업에서도 8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네, 저 하드웨어 셋업이랑 프로그램 셋업이랑 이제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만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캐닝을 진행을 해볼게요. 실제 어떤 이미지로 나올 건지. 저장 경로는 여기서 바꾸실 수 있고요. 디드라이브. 뭐지?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캔 데이터 탭에 들어가시면 방금은 스캔 포지션이었거든요. 이 데이터 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두 개 동시에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차에 해당하는 지하이트 신호 있고요. 얘는 이제 커런트 신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런트 분포를 이미지로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중간에 이미지 하다가 중간에 이 샘플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2V로 한번 바꿔볼게요, 중간에. 그러면 얘네가 이제 위로 올라가 있던 커런트 값이 아래로 이제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다 마이너스 값들이죠. 그러면서 이 분포도 이제 반전이 돼서 나와요. 밝게 나왔던 아이들이 이제 실제 커런트가 흐르는 부분이 이제 어둡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뭔가 커런트 신호가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러니까 뭔가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약해서 뭔가 커런트 신호를 좀 더 세게 드라이브를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제 가장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샘플 바이어스를 이제 점점 키워가시면서 커런트 신호를 조금 증폭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최후의 수단으로는 팁을 이제 누르는 세기를 더 꾹꾹 눌러서 스캐닝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더 세게 누르게 되면은 팁이 이제 샘플에 접촉이 되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커런트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면적 양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커런트를 좀 더 이제 세게 볼 수가 있어서 셋포인트를 지금 1V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뭐 2V, 3V 누르시면은 그에 맞게끔 힘이 점점 더 캔틀레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을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옆에 이제 바이어스 탭 보시면은 옆에 듀얼이라고 있거든요. 이 듀얼은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신호랑 백워드 신호 두 개를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워드는 마이너스 2V를 읽고 백워드는 플러스 2V를 읽고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이제 두 번 스캔하실 필요 없이 한 번에 두 가지의 이미지를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 보시면 지금 커런트 신호가 포워드랑 백워드랑 완전 거울처럼 반전이 돼서 보이죠? 이 상태로 스캔 레이트를 얼마나 올렸어요? 스캔 레이트는 듀얼로요? 스캔 속도는 여기서 뭐 최대 몇 헤르츠였더라? 10헤르츠? 뭐 이렇게까지 더 키울 수는 있는데 너무 빨리 스캐닝을 하시면은 커런트를 디텍팅하는 시간을 이제 많이 안 주는 격이거든요. 일단 저희는 이제 요 지 하이트 기준으로 해서 포워드 백워드가 매칭이 되는 상황이어야 돼서 맞는다면은 2Hz 한번 더 두 개로 아이고 끝났네. 2Hz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뭐 이렇게
글쎄 뭐 셋 포인트를 또 에 따라서도 속도가 그 빠른 속도를 다 따라갈 수도 있어서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뭐 이렇게 한번 얻어놓은 볼게요. 자, 데이터 한번 오픈해서 열어볼까요? 커런트랑 하이트 같이 보겠습니다. 하이트는 일단 플래튼을 한번 진행을 할게요. 중간에 선이 맞네. 일단은 요게 이제 하이트 신호이고요. 요게 이제 커런트 신호인데요. 중간에 이제 플러스 2V에서 마이너스 2V로 바꾸면서 이렇게 반전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3D로 아, 이거 다시 3D 튕기네요. 이게 이제 토포그래피 있고 커런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위로 솟은 거, 아래로 이제 솟은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이트 이미지에다가 커런트 이미지를 더 씌운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분포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 가이드에 있는 내용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되게 분명히 내용을 봤는데 여기 있다. 자, 이 토포그래피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따따수를 이렇게 이제 하이트 이미지에다가 커런트를 그냥 위에다가 이제 씌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 위치에서는 뭐 커런트가 어둡게 나오고 뭐 밝게 나오고 이런 거를 이제 다 동시에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도 이미지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이즈가 같아야 돼서 그래서 동시에 측정한 이미지는 당연히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사이즈가 다르다면 이게 더 씌워지지가 않거든요. 그것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끝나면은 일단 분포 확인하시는 거는 이렇게 뭐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인 탭에 들어가셔서 라인 프로파일을 이제 실제 그 해당 라인 프로파일을 따와서 우클릭하시면은 커서를 하나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와 이 위치에 뭐 커런트의 차이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 특정 위치에 해당 커런트 값을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여기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쇼 아이템스 누르시고 이제 쇼 올 누르시면은 해당 이제 왼쪽 커서에 대한 각각의 XY 값, 오른쪽에 있는 커서에 대한 XY 값 이렇게 따로 더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고 라인은 최대 두 개까지 맥스로 이제 두 개까지 라인을 그어서 보실 수가 있어서 그것만 참고를 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을 분석을 이렇게 뭐 따로 진행을 해주실 수 있으시고 쇼를 눌러서 각각에 대한 커서의 값을 더 이제 늘려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즌 탭에서는 요 면적에 해당하는 그 커런트 값을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요 면적이랑 뭐 파란색까지 해볼까요? 요 면적에 대한 뭐 커런트 각각의 뭐 평균 값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제 그 평균 값을 RQ 값은 보통 러프니스에 이제 해당하는 값이라서 커런트에 적용을 하는 게 뭐 의미가 뭐 있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아마 평균값 보실 것 같기는 해서 약간 원하시는 데이터 추출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활용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가
커런트 모듈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분포를 이제 커런트의 분포를 확인할 때 이렇게 이미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정 위치에 대한 실제 커런트 값을 이제 샘플 바이어스를 뭐 마이너스 2V부터 2V까지 수입을 해서 그 이제 IV 커버를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여기서 스캔 모드가 아니라 스펙트로스코피 모드에서 IV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스캔, 원래 스캔 모드였어요. 스캔 모드에서 스펙트로스코피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요. IV라고 해서 볼테이지 대비 커런트에 대한 커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스펙트로스코피 모드랑 스캔 모드의 차이는 스캔 모드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얻을 때 이제 진행을 하는 이제 모드들이 다 이제 스캔 모드의 파라미터가 다 있는 거고요. 스펙트로스코피 모드는 한 위치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모드들을 다 스펙트로스코피 모드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커런트를 보시고 싶으실 때에는 이제 IV 커브를 보고 있습니다. 자, IV 모드를 누르시면은 이제 샘플 바이어스를 수입을 걸어주면서 그에 따른 이제 커런트 변화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은 위치를 지정을 해 보아야겠죠. 그래서 피팅을 누르시면은 이제 아까 이제 얻었던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가 확대가 피팅이 되면서 이렇게 확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커런트 이미지를 불러와야겠죠. 커런트 이미지를 포워드 뭐 백워드 원하시는 위치로 이제 불러와서 포지션을 정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마우스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클릭 뭐 이렇게 클릭 클릭을 하시면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위치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IV 데이터를 얻고 싶은 위치를 이제 포인트를 찍어서 이제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 바이오스 수입을 진행을 할 건데요. 맥스 몇 볼트부터 최소 몇 볼트까지 인가를 할 건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볼트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 3볼트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하이스트 플러스 3볼트에 로스트는 마이너스 3볼트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볼트부터 이제 3볼트까지 쭉 수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커런트의 경향을 한번 읽어볼 거고요. 어프로치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프로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프로치. 자, 컨택이 되어 있어야지 커런트를 읽기 때문에 꼭 어프로치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1번 포인트로 이렇게 가거든요. 1번 포인트 가서 IV 데이터 쭉 얻고 2번 포인트 가서 IV 또 얻고 이런 식으로 3번 포인트 가서 IV 또 이렇게 얻고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 동일하게 이제 저장이 되는데요. 자, 이미지 모드와 달리 얘네들은 다 이제 하나의 이미지인데 스펙트로스코피 모드로 데이터를 얻으시면 이렇게 커브 형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얘네를 눌러보면은 자동으로 이제 XEI라는 분석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스캔 모드랑 스펙트로스코피 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별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제가 지정을 했던 위치에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에서는 1번 포인트와 뭐 맥스 두 가지 포인트를 동시에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X축은 샘플 바이어스, Y축은 이제 커런트 해서 요 이제 위치에 대한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요 커서와 요 커서의 싱크를 맞추고 싶으시면 위에 싱크 커서 누르시면 이렇게 싱크 매칭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의 요 차이를 같이 동시에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3V부터 3V까지 쭉 수입을 하면서 데이터를 지금 읽은 지금 오퍼레이팅을 진행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여기 파라미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 바이오스에서의 이제 하이와 로우의 값은 이제 각각 최소 최대 지점을 이제 결정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밑에 스타트 엔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작점과 이제 끝 지점을 결정을 하는 그 상황인데 지금 일단 여기 있다.
자, 지금 시간 대비 샘플 바이오스로 이제 그래프를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은 시작을 제가 0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0V에서 3V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3V 갔다가 0으로 끝나는 지금 수입 이제 경향이었는데요. 얘네를 분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스플릿 누르시면은 스타트 지점이랑 엔드 지점을 나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를 뭐 마이너스 3V부터 뭐 3V까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 포인트만 해볼게요.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시면 왜 이러지? 아이고. 다시 한번 브로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날라갔네. 자, 스플릿을 한번 해볼게요. 스플릿을 해서 이제 시작점을 플러스 3V부터 마이너스 3V를 끝으로 해서 스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3V부터 그냥 마이너스 3V까지 쭉쭉 스윕을 하는 이 경향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커런트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끝을 내는 거죠. 그런 이제 스타트 지점이랑 엔드 지점을 나누실 수도 있고요. 리버스 누르시면은 반대로 가거든요. 리버스 이제 바이오스 탭을 누르시면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원하시는 그런 오퍼레이팅을 마음대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어리오드는 요 수입을 하는 총 시간을 의미를 하고요. 지금 1초에 요 수입을 진행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콰이어스에서는 에퀴지션에서는 여기 채널을 추가하시거나 빼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시는 채널 더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이제 포지션 지정 하시면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더 이제 작업을 하실 때에 다 컨택이 된 상태에서 긁으면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동하는 중간에서는 약간 팁을 들어 올리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 옵션 들어가시면 여기 리프트라고 있습니다. 리프트 하신 다음에 이 작업을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은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가는 동안 1마이크로 들어 올린 상황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기능도 있어서 이렇게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인트만 지정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리딩해서도 이미지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매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픽셀 개수를 뭐 4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각각의 포인트마다 커브를 얻어서 볼륨 데이터도 얻으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오퍼레이팅 가이드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픽셀을 개별개별로 이미지를 다 한 거예요. 이미지를 다 해서 볼륨 데이터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다 나오게 되거든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측정하고 뭐 IV 커브 얻는 것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혹시 이거 사이클은 볼 수 있는 그 사이클 수를 뭐 늘린다든지 지금 보여주신 건 아마 한 사이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맞아요. 4-5 사이클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리핏 기능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잠시만요. 여기 리핏 혹시 보이세요? 네, 여기서 타임을 더 조절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맥스 타임이 100번 100번까지 가능하세요. 그러면 1번, 2번, 3번에서 데이터 얻고 또 1번, 2번, 3번에서 또 데이터 얻고 그런 이렇게 식으로 되면 네네네 그렇게 얻어줘요. 한 포인트에서
한 다섯 번 하고 다음 포인트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네네네. 요 요게 그냥 한 사이클이에요. 아. 그래서 요걸 두고. 그리고 만약에 리프트를 했을 때. 네. 여기 그, 리프트. 네. 리프트 했을 때 이제 만약에 토포그래피가 좀 러프니스가 좀 크게 되면. 네. 어프로치를 다시 하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첫 번째 포인트에서 어프로치했던 지점을 기억해서 그냥 내려가는 건가요? 이거는 항상 그 셋 포인트 값을 기준으로 다 어프로치가 네. 되기 때문에 그 하이트에 상관은 네 크게는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리프트했다가 다시 셋 포인트. 네, 셋 포인트 지점까지. 다시 어프로치 하는 느낌? 생각하는데. 고맙습니다.